빨리 타셔야 돼요. 저 많이 늦었어요. 저 아파 타시죠. 빨리. 저는 안 가는데? 저 가요? 아니 너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뭐 상호 갈래? 가도 돼. 어디를 가는데요? 나 지금 뭐, 빨리 가야 돼. 근데 갈 거면 빨리 타. 어디 은행 간다고? 아니요 은행 안 가. 빨리 타. 돈 주실 거면, 아니 저 운영비 주실 거면 타고요. 아니 빨리 타야 돼. 나 네. 늦었어 진짜. 빨리 타. 지영아 탈 거면 타. 아니 저 안 타? 할 일 있어가지고. 아 대표님 욕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바로 오셨지? 들켰다. 그런 낌새가 있었어. 아니 저기 지금 땅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영상 편집 늦어져갖고는. 네네. 저 지금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 계속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사님 밑에 딱 지금 방금 내려왔거든요. 또 이 동네는 처음 와보네요. 여기가 어디에요 지명이? 2분이에요 여기.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 주인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지적도를 보니 여기가 예. 총 2.4헥타르고 예예. 코퍼레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만약에 여기를 같이 하게 되면 여기는 싹 다 주민들 다 두 달 안에 내보내는 걸로 하고.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기? 살고 계는데 두 달 안에 자기 보낼 자신이 있대. 아 진짜?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거 같은데 만약에 여기 한다고 하면 두 달 안에 여기를 다 내보낸다고 하시네요. 그게 두 달 안에 이게 모르겠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구 수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냥 이렇게만 봐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여기 저희 회사 이사님이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예. 이거 뭐 촬영에서 한 거 없겠죠? 요 내용은. 네네. 그죠? 지금 전체 내용이 드리면, 예. 요렇게 땅이에요. 예. 여기만 빼는 거예요, 여기만. 빼져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게이트가 여기에요. 아 거기구나.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거고 예. 이쪽이 이 뒤로 쭉 예. 쭉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2.4헥타 정도 된대요. 여기가 예, 예. 2.4헥타 정도 되고 이 점선이 이게 원래 거버먼트 계획이었는데 땅 예.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예.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아. 말로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저쪽에 그 스포츠 그 사커 경기장 이런 거 얘네들 풋볼장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고 있대는데 그 저기 라이센스나 이런 거는 문제 없고 그런데 그 협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축구장은 여기 상관없이 여기서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로 하는 거 저희랑 상관없이 예. 그죠? 지금 저희가 그 계획 중에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 대형 프로젝트라 사실 그 계획 중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저희가 저희 클럽하우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계속 준비 중에 있어서 뭐 이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 그 사이에 계속 땅 보러도 다니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뭐 전지훈련도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프로팀들이 전지훈련 많이 오거든요. 동남아에 전지훈련 가고 싶은데 괜찮은 잔디 구장이 있냐? 근데 여기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보통 대부분 태국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팀들이 보통 이제 가면 뭐 대학팀도 같이 이제 동시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팀 오면 여러 팀이 동시에 또 와요. 스포츠 파크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는 뭐 농구장도 있고 지금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워낙 큰 거라 저도 되게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예, 이건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럼 뭐 기숙사도 그 숙소도 필요할 것이고 예, 예. 음식점도 필요할 것이고 뭐 운동장도 필요할 것이고 실내 뭐 헬스장도 있어야 하고. 제일 어려운 게 라이센스 문제거든요. 그 용도 변경이 되냐 아니면 애초에 그 자리가 용도가 그렇게 나와 있냐 사실 그것 때문에 땅이 있어도 못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라이센스를 확인해서 이 자리가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제 또 뭐 그 다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좀.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계획도 있다 라고 지금 움직이는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 영상에서는 제가 다 밝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 이게 뭐 저희끼리 그냥 무턱대고 땅에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라 구독자분들도 모르는 게 그렇죠. 궁금한 게 어마어마하시겠죠. 제가 뭐 미리 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그러다가 안 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획은 있고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하는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뿐. 뭐 언젠가는 코인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시겠죠.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과정조차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저 사실 7년 전만 해도 빙숭하게 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까지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제가 일을 벌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항상 그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뭐 물론 계획은 잡혀있지만 계획에 가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걸 이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냐가 관건이니까. 그러면 이사님,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땅주인인가요? 예. 아, 지금 안,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이 땅주인인가요? 목에 선글라스 걸고. 아, 저기 선글라스 옷에 걸고 계신 분이 여기 땅주인이에요. 그 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분이 이제 뭐 필요한 뭐 있어서 뭐 허가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 이제 저분이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게 쉽대요. 여기 아, 친구한테 네. 이거는 문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 여기 애들 나간다라는 그 동의서 예. 전부 다 받아가지고 줘라 했더니 그거는 쉬운 일이라고. 뭐 보상금은 당연히 이제 그건 이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아. 네, 이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이들 전부 세입자들이에요. 여기 저 사람 예. 땅에 있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죠. 나가라고 하면 뭐 여기는 하긴 뭐 나가라면 나가니까 뭐 사업하고 있다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뭐 태반인데.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는데 빌딩 팔렸다고 다른 오너가 전체 입주자들 다 나라고 그래서 바로 3개월 만에 쫓겨났었어요. 디파짓 돌려주는 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댕댕이 인터뷰는 한번 해볼까? 여기는 무슨 땅이죠 여기? 여기 보이지가 않네. 여기까지예요. 거기도 네, 연결해야 되는. 연결해야 되는 거죠. 땅이죠. 뭐가 있나 여기? 보이세요? 네, 꽤 넓네요. 네? 꽤 넓어요. 잘 안 보여. 아, 여기는 그냥 트레일러 차고지? 여기는 트레일러들 엄청 많네.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 지금. 여기가 더 넓네요. 아이고. 아, 주차장을 쓰고 있구나 그냥. 참 저도 근데 여기 살다 보니 또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진짜. 야, 오케이, 까만. 어때, 꿈나 꽈안동아. 이 헤타르 정도 땅을 들고 있으신 분이면 아마 어마무시한 사람일 거야. 당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느낌이 그 카지노 보셨어요? 네네네. 차무식 있죠? 약간 차무식 된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느낌이 나 지금 뭔 일 하고 있지 내가? 근데 저분이 차무식같이 생겼는데 못 받은. 오케이, 까만한. 야야, 까만한. 바이바이. 야, 오케이. 지금 저까지도 다 접은 땅인 거요? 네, 이제 요 앞쪽은 아니고, 요 앞쪽 아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먹었잖아요. 예예, 예. 네, 맞아요. 요 앞쪽은 아니고 요 뒤, 요 아, 앞쪽부터 이제 뒤부터 다. 네, 다. 어쨌든 땅이 엄청 큰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여기가 괜찮은 게 교통이 그렇게 또 이제 중심지에서 멀지 않아서. 와. 물리겠는데 이거 우리를 반기지 않네요. 결정은 지금 당장 할 필요 당장 없으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쪽 그 뭐지 비즈니스 플랜 보내주고 예 마음에 들면 뭐 이쪽에서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예, 오면 예, 예. 연락 오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건 협상하는 거고 예, 예. 질질 끄는 거예요 계속. 아. 이게 지금 4개월을 지금 저 걸어놨잖아요. 예. 4개월 동안 얘네들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하겠다
비즈니스 플랜 보내주면 걔네들이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오케이 같이 하자라고 하면 이제 뭐 법인을 만들든 뭐 어떤 형태로도 계속 또 지지를 끌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아. 예.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